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찡남 유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찡남 어떤 뜻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찡남은 아이돌을 찍는 남자를 줄여서 아찡남. 아이돌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기자입니다. 너무 좋겠다. 아이돌 보고 돈도 벌고. 눈이 높아졌다 하잖아. 결혼을 못하겠네요. 결혼을 못합니다. 자, 이 사진 정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실제로 찍으셨죠, 본인이.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꽂히셨죠. 서신의 드레스. 정말 파격적이었고 모두를 놀라게 해가지고 실제로 봤을 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다. 매우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매우 놀랐다. 좀 정정할게. 매우 놀랐다.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고 지금. 우리. 그 가드 경호분이 차 열어주기 전까지는 누가 올지 몰라요. 누가 올지 모르는데 멀리서 봐도 흰색 옷이 보여.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트였어. 일단 찍고 보자 해서 막 찍고 있는데 찍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인데 누구지? 얼굴을 딱 보니까 서신혜야. 야, 이거 네이버 메인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메인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다다다다다 찍혔죠. 그리고 역시 결과론적으로 네이버 1등, 네이트 1등, 다음 1등.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빵꾸똥꾸 친구였잖아요. 네, 그쵸. 빵꾸똥꾸 친구의 이미지를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 20살인 것도 이번에 알았잖아요. 왜 20살 성인이면 노출로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야 하냐. 그쵸. 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서신혜 씨가 그만큼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싶었구나. 그거는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의 섹시함을 억지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억척스러움 같은 느낌이 난 느껴졌거든. 뭐 섹시함을 어필을 하려면은 뭐 꼭 앞이 아니라 사이 등 요즘 또 등 라인 그런 식으로 어필했어도 충분했었는데 등은 이제 자켓으로 완전히 가려버리고 시선을 여기로만 줬는데 이건 알겠는데 이제 대중들이 생각은 좀 달랐다. 자, 네티즌의 반응은 조금 양분화됐어요. 찾아보니까 네. 항상 당당하길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네. 아직은 너무 조금 늦었다. 의미도. 네. 그러니까 반대로 아역 배우였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성인 배우로 이렇게 거듭난 스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유승우 씨. 유승우 씨. 실제로 보셨죠? 봤죠. 어때요? 어때? 잘생겼어. 그래서 안 찍나? 안 찍남. 잘생기면 안 찍남. 남자는 안 찍남. 잘 안 찍남. 또 여진구 씨도 있죠. 여진구 씨. 사실 김혜수 씨도 아역 스타입니다. 김혜수 씨요? 영화 깐보로 아역으로 이제 영화계에 발을 들어놓게 된 건데. 새롭게 하는 사실이다. 서신혜 씨가 정말 롤모델로 선정할 만한 굉장한 배우들이 많거든요. 네. 뭐 김민정 씨, 문근영 씨, 박신혜 씨 등등등 그런 계보를 한번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럼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서신혜 드레스 이렇게 생각한다. 노출을 할 거라면 확실히 했어야 했다. 아, 네. 여기만? 그러니까 좀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잖아. 뭐라고 힘을 조금 그게 난 아쉬웠던 거야. 영혼을 이렇게 영혼을 다 쓸어 모았어야 되는데 그냥 살짝 갈라진 느낌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노출이 만사는 아니다. 노출이 네. 답은 아니다. 왜냐면 전 오히려 청순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갔다가 그게 조금 자리 잡았을 때 뭔가 노출이 살짝 가미됐으면 진짜 성인 맞구나. 한줄평 하면은 이번 부국제는 서신혜가 살렸다. 와, 심폐소생술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번 부국제가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네. 어영부영 지나갈 뻔 했었는데 이제 서신혜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부국제를 알렸다.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네요. 아까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좀 뭐 이것이 아찡남의 매력이죠? 매력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아이돌 전문 아찡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뵌 아이돌 횟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앞으로 여러분께 그 썰을 풀어드린다고 하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Boys are gym.